광주 전남의 부동층은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바람몰이보다는 정책 대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광주, 목포 MBC 3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3%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변경 이유로는 정책이나 공약이 4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우선 추진 공약으로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꼽는 응답도 2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권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세모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 대결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광주 전남 지역 공약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과 고속철도 SOC 확충, 우주항공산업 거점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실행 계획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바람몰이에 앞서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공약에 표심 공약이 변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